어릴 때 추억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면 일주일을 안 들어오다시피 하시는데, 엄마가 저희를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했죠. 아빠 빈자리를 느끼며 살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니까. 아빠에게 트럭은 3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정도만 주무시고 하루에 15시간 이상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코를 잡아야 돼서 일이 잡힐 때까지 차에서 계속 대기하시죠. 걱정은 되죠. 그 협소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요. 시동을 끄고 대기하셔야 되는데 폭염에도 에어컨을 끈 상태로 계셔야 하니까 더운데 자리까지 협소하고 허리도 안 좋은데 잠은 잘 주무시는지 끼니도 대충 때우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자꾸 괜찮다고만 하니까 하루는 극장에서 유럭스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본 장면이 어릴 적 봐왔던 아빠의 모습이어서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와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유럭스 광고를 본후 외롭고 고단했을 아버지의 삶을 떠올린 원영 씨. 집으로 돌아가 남긴 응원 댓글로 인해 유럭스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영 씨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트럭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영 씨가 걱정을 덜어내고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담아 완성된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트럭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렇게 아버지와 딸이 도착한 곳에는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 준비했던 원영 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급진 내장재로 더욱더 깔끔해진 실내와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쉴수 있는 무시동 에어컨, 사각지대가 없는 다채널 블랙박스와 더 이상 불편하게 잠들지 않아도 될 아늑한 매트리스와 침구류,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편하게 도와줄 고급 시트가 생겼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외로운 여정을 홀로 견뎌냈을 우리 아버지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의 특별한 마음을 트럭에 담아 전달합니다. 아버지이기에 그리고 가장이기에 묵묵히 달려온 지난날 유록스는 이 시대의 모든 보통의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가장 특별한 트럭, 위드 유록스.